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이렇게 나눴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가로 유다에게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다른 제자들하고 다 같이 있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만 유독 이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그 가룟 유다가 전에부터 죄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이 계속 들어왔다라고, 저희가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그 이유와 그 통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우리 혼이 우리의 그 감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내가 빨리 그것을 내가 잘라서,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빨리 이것을 쫓아서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그냥 두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데, 그 사탄을 계속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더 죄가 더 이게 더 커지면서 사탄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회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또 더 많이 악한 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넌 나가라라고, 그 빨리 행할 걸 행하라라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내가 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엔터테인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이 돈으로 30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지? 이것을 내가 뭐 집을 살까? 땅을 살까? 뭘 어디다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이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자꾸 더 악하게 만들기 하기 위한 내 생각에서 그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이 생각이 자꾸 더 깊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생각이 이제 내 말로 돌아와요. 말로.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그대로 그냥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그 사탄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나오는 그 나가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 다음에 이게 악한 것으로 말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말이 계속해서 이제 스톱되지 않고 계속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태도가 바뀌어져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우했었는데, 내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러면은 내 태도도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하는 그 표정이나 그 태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점점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생겨지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태도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들이 꽉 붙잡고 있어요. 그때 이것을 그 귀신에게 들렸다. Demon possessed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귀신이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네가 자신이 저 아파트 꼭대기에서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demon possession입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들어와요. 되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혼자서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증상이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혼자서 있기 원하고, 그다음에 자꾸 생각이 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막아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이 그 교제를, 그 펠로우십 하는 걸 스스로 다 잘라버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상한 인터넷, 뭐 자살 사이트 이런 거만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점점 더 악해지도록 사탄이 계속 뒤에서 붙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생각으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는 죽어야지, 나는 거길 내가 꼭 해내고 말 거야 하면서 입으로 다 버릇처럼 그렇게 돼야 돼.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걸어 댕기고 뭐 그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에 붙잡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라는 거지. 너 가서 죽어라. 그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만 이걸 압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 이런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빨리 이것을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본인 제일 초기 상태에서는 몰라요. 이게 그 생각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옆에서 가로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자꾸 입에서 버릇처럼 자꾸 남을 욕하고 그 다음에 남 싫어하는 얘기하고 계속 이런 것이 나오면 아하 이게 지금 귀신이 벌써 또 세컨 스테이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해서 이걸 빨리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르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건 영의 싸움이에요. 그게 그 뭐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그 다음에 수면제 먹고 잠자고 이것이 거기서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철저하게 영으로 대접해야 돼. 이 영이 뭐냐? 성령의 성령.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탄이 언제 들어갔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남겨놓고 그 바로 전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았을 때 그때 사탄이 싹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준비를 하시는 그 단계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13장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여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계속 암암리에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 13장에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언젠가 너희들이 이것을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깨달아질 것이다 하고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사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할렐루야하고 충만하고 그럴 때 즉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탄을 막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정없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큰 일을 또 내게 돼요. 뭐 집에서 뭐 사고가 나든가 또 큰 싸움이 일어나든가 뭐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을 그걸 반드시 알아서 이것을 막고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항상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사실 이게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관계는 이거 뭐 한 시간 이거 해서 이게 전혀 그 근처도 못 가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전반전에서 이걸 깨닫고 이제 후반전에 가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눠서 이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누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새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13장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3장이 끝난다고 그래서 새롭게 또 14장이 시작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한꺼번에 쭉 다 얘기하신 거예요. 다 계속이 되는 겁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이 쭉 다 계속이 되고 17장엔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나가셔서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정말 그 주님의 기도가 17장에 쭉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쭉 연결되어 보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쭉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시곤 한 그 전체 픽처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의 픽처를 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걸 훨씬 더 이해하기가 깨닫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제 그 당시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정말 사랑으로 이걸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이것을 언젠가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것을 다 그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니까 그대로 이제 주님께서는 그다음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순종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따라가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많이 짓고 교회 예배당 많이 지어서 그래서 그 교회를 크게 만들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그 엔티티가 그래서 예수님의 바디로서 그 마지막 때 이제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모여서 그런 한 컨그레이션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또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고 같이 가는 그러한 제자를 원하셨어요. 제자. Make disciples. 그 제자들을, 제자. 제가 그 제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행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와서 봐서 내가 가는 것이 옳은 길이면은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Follow me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너희들도 나의 제자를 이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만드느냐? 가서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내가 저 헌소비 가서 이제 다음 주일에 필리핀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 깨달아야 돼. 무조건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거 그렇게도 그것도 물론 역사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정말 정말 그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기도를 많이 하면은 주님께서 예,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뭐 이걸 그래서 그것을 100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 건질까 말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해주세요. 딱 예비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미 다 과일이 충만하게 익은 거를 가서 그냥 가서 똑 따서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선교지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준비가 다 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가서 현장에서 맺게 하신 것을 내가 가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서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봐서 보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내가 쓰임 받는 그런 것으로 하고 돌아온 그런 것을 갈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다 그 땅을 파고 그다음에 집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10년 20년 30년 해서 거기서 뼈를 그 묻는 그런 하나님의 오랜 그 장기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준비된 사람 직접 가서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또 다시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발을 씻기는 소위 말하자면 그 세족이라고 할지요. 세족. 발을 씻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예, 그 예수님하고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 우리가 그 성화를 보는 중에 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많이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상상하면서 그린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많이 그림을 봤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그 키 엘리멘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래서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 그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을 떠 가져가서 발을 씻기시는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발을 씻기고 그다음에 수건을 꺼서 발을 닦아서 이들을 그 섬기는 섬기고 그리고 또 이들을 그 사랑하는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김으로 이것을 그 demonstrate한 것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6절에서 13장 6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시몬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나야 한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내가 이것을 너를 발을 씻기는 걸 네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8절의 끝에 보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이제 지금 이 혼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한 여기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우리의 그 원죄가 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씻음을 받고 다 나았습니다. 다 깨끗하게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많이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남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런 죄들이 들어온 것을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은 이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옆에 고백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그 7절인가요? 9절인가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으시고 의로우사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컨페스하면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능력을 알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또 발을 씻기는 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어찌는 죄들이시니까 이것을 내가 씻어야 된다. 근데 이 씻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몸이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니라. 여기 지금 그 가르 유다를 해서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씻겨진다. 이 사람들 그 제자들을 씻는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여기에 또한 그 깊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 돌이키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이제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한 뜻을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여기서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을까 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겠습니다. 이게 그 발을 씻기는 것이 굉장히 참 거룩하고 엄숙한데 이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됐어요. 그래서 캐더릭에서 그 교황들이 그 밑에 그 사제들을 위한 발을 씻기는 것을 하고요. 영국의 앵글리칸 왕도 밑에 가장 가난한 사람 몇 명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그러한 행사를 매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이런 걸 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막상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는 이거를 자기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 위선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 발을 씻기는 거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여튼 이게 중심이 주님께서 이것을 왜 이것을 보여주셨느냐 섬기는 걸 serving 하고 그 다음에 humility 그 겸손한 것 이것을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이제 앞으로 제자를 만들 때 이렇게 나처럼 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데몬스트레이트 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우리가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이것을 이제 했다. 예수님 떠날 때가 이제 다 되셨으니까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 유다의 배반을 또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있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또 많이 나오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지다.
그래서 항상 이 요한복음의 그 메인 주제가 아버지와 나,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다. 그다음에 나중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계속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몸소 섬기는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 준 거죠. 한 가지 여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겼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씻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로 씻겼는데 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유로 비싼 오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그 주님께서 발을 씻겨준 것에 대한 배울 점이 뭐냐? 우리가 배울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안 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제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발을 씻겨준다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순종입니다. 절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이것이 나타나는 것. 내가 알고 지식으로 있어서는 아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발을 씻긴다 하는 내가 겸손과 낮아짐과 그다음에 휴밀리티 이것을 내가 실제로 순종하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다음에 또 주님께서 또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도 순종해야 되고 오늘 그 기독교 방송 뉴스를 잠깐 들었더니 여기서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서평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때 그게 막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 계통의 미국 선교사야 여자 선교사한테 평생을 그 처녀로 지내면서 한국에서 20년인가 30년을 한참 힘들고 외정 때 외정 때 한국에서 고아들을 자기가 양자로 아답트를 하고 그 다음에 과부들을 뭐 열몇 명을 자기 또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이분이 그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그 간호 협회를 제일 먼저 만드신 그런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성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섬김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섬김의 그 가장 중요한 example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섬김의 끝까지 가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음이에요. 내가 죽음. 그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은 나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해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누구나에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제 부대치를 쓸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챌린지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고개를 돌이키고 딴 데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섬기는가? 이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가? 이것이 내가 내 감정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하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고 그 다음에 미워했던 것이 그것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혼의 사람이 계속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싫으면 내가 싫다고 항상 그러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을 때뿐이고 내 삶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열매가 더 많이 생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우리 그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거기 31절부터 35절까지의 그 있는 말씀인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잠시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알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1절부터 35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 New Commandment, 새 계명. 과연 새 계명이 뭔가? 새 계명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영광. 우리는 보통 영광이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것을 영광을 이제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못을 박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저녁에 우리가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기도문을 우리가 크게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내 혼에게 내 영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저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다시 또 영광을 또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에서는 이 충만한 영광에서 항상 다 이루어지세요. 영광에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러한 것에서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해봐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 소자들아 그러죠. 33절에 소자들아. 이 소자들에게 little children. 그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하고 물어보면 얘들아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곧 떠날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의 그 파운데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라고 우리가 그 보통 얘기를 하죠. 아가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동사로 나와요. 아가파오라고. 아가파오. 사랑하다. 그 킹 제임스에 보면은 이걸 charity라고 합니다. charity.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부 다 아가페, 아가파오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 아가파오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헬라 말로는 그 세 가지 그 뜻이 있지요. 세 가지. 그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Unconditional love. 내가 어떤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한 그러한 그 사랑.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아가파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점에 필레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그 필레오라고 그러죠. 이거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러한 그 깊은 그러한 친구들 간의 가이드. 또 우리가 보통 사귀는 친구들 간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사탄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동성연애들이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다 용서하고 여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동성애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 그 육체적인 사랑.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아가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이게 영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지옥 속에서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때로는 암에 걸리게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그 질병 속에서 그냥 고난당하고 헤매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이 이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고 길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내가 배고플 때 점심 사주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었을 때 나한테 돈 꿔주고 하는 이것만을 자꾸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해.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우리가 바라는 그 필레오의 그 사랑 이런 것을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입니다.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그 캐톨릭에서 그 동성연애자들하고 그들 하시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사랑이라고서 이걸 붙들고서 그러고서 있죠.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감싸주고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것을 부채질하고 지옥으로 가라 하는 건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회차리를 가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때로는 아프게 하고 고통수를 통해서 그래서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네. 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럼 우리가 사랑을 그냥 그 사탄들이 쓰는 그런 사랑으로 그 헛갈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요한복음 15장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 이 사랑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그 이기적이고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15장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에 붙잡혀서 그래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그 트리블레이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이제 갈림길에 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교를 택하느냐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가느냐 이제 그 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는 내가 내 신학이 다르니까 나는 받겠어 그럼 그 사람 받으라고 해야지 할 수 없지 예? 그러나 그 영이 불쌍한 거지 영이 불쌍해 그거를 그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받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서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할 수 저 말을 한번 좀 바꿔 봅시다. 이 과실이라고 하는 그 열매인데 그 대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5장, 14장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작과 그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 그다음에 성령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할 텐데 성령의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성령의 얘기를 하니까 반대 악한 영들이 모터사이클 통해서 못 듣게 하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제가 그 성도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구원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그런데 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통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런데 우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이 삼위일체인 것이 거기서 이게 우리 증명이 됩니다. 근데 제일 시작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내가 그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간 절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려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그 안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허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새롭게 되죠. 그래서 내 눈이 보여주는 눈이 새로워지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를 거치지 않고 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시죠?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가 깨어서 있어야 되고 그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간다는 건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서 떠나세요. 떠납니다. 점점 이게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하고 또 부탁을 하고 더 매달려야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라. 그러니까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Cry out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한번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모든 생명을 걸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는 내가 지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의 그 뿌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러면 천국을 못 가요. 지식으로 목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 지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면은 그 지식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서 지식만 높아지고 그 안에 영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그것이 믿어지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 intimate relationship,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니셨다는 것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 확신한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과 그러한 기쁨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다시 점검을 해봐야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혼의 사람의 믿음과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끝에 부분입니다. 36절부터 38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정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영의 고백이 아니라 혼의 고백입니다. 네, 혼의 고백.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이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하는 그 뜻을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죄인된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에겐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를 이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혼의 그 고백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다음에 인간의 의리와 정과 그 약속의 한계를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자기 진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며칠 안 가서 그냥 바로 그것이 깨지고 나도 모르게 내 그 셀프 디펜스 하는 그 내 본능으로 인해서 나 모릅니다. 저 사람 몰라요. 나 모릅니다. 하고 그것이 이렇게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주님 끝까지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내가 내 혼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무리 거듭났어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있는 내 혼의 사람이 항상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항상 이것이 내가 그냥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위험이 닥치고 그러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죽일 테니까 그러면 전부 다 예수 안 믿어 하고서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그런 데서 이제 내 자신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냐. 그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내가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죽인다고, 나를 내가 칼로 내 목을 자른다라고 ISIS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그런데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내가 믿으면 내가 칼로다 목을 치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는다. 마음대로 나를 죽여라. 기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픔이 없어집니다. 칼이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영혼이 바로 떠나.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이제 누구야?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기 전에 그 영혼이 떠나지 않아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가장 힘든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까지 가는 그거지. 일단 내가 고백하고 성령님한테 맡기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제 그 전에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기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평강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그 항상 매일매일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돼. 트레이닝,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내가 때가 되면은 내가 뭐 예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하면 되지. 안 할 것 같죠? 안 그래.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 이게 나와서 이걸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벌써 눈앞에 다 와 있습니다. 어린애가 밥 달라고 울고 그러고,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안 받으면은 약도 살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때 이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아픈 내 아이를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부모님 고쳐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그때 많은 기적을 체험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진짜 믿음이 거기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두려워요. 두려우면은 믿음이 떠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기적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평소에 그것을 훈련받아요. 우리 그 주보에 항상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입니다. 신부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I love Jesus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훈련을 해야 돼.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이제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그 이 그 군사로 같이 가는 거예요. 군사.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군대라고 해도 Soldiers of Christ. 그 Army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싸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할 때 그때 그것이 계속이 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내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악한 영들과 싸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겸손과 순종과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고 안 오는 것은 본인에 달렸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요.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이 살아요. 혼이. 내 그 본래 그 인간들이 다시 튀어납니다. 죄악들이 다시 튀어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서 정말 내 혼은 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의 시작을 저희들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할 텐데 주님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적은 이 신부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택한 신부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가서 그래서 끝까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악한 영혼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원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려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